네, 안녕하세요. 옛설맨 컴퓨터입니다. 앞에 여기 컴퓨터 본체 보이시죠? 요거 지금 오늘 이제 컴퓨터 매입 의뢰를 주셔가지고 컴퓨터 뭐 시세 맞춰서 입금 드리고 이제 입고된 컴퓨터예요. 근데 요거 영상을 왜 이렇게 준비했냐면은 여기 SSD 여기 두개 보이시죠? 네. 요게 컴퓨터 사양이 i5 1400에 기가바이트 B460M 메인보드에다가 RTX 2060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뭐 여긴 뭐 무난한 뭐 일반적인 뭐 조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240기가 네. 그 마이크론 BX500 240기가 SATA 타입 하나 장착이 돼 있고 여기 이제 M.2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론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NVMe, 그러니까 M.2 그 속도가 그 뭐야 SATA 대비 거의 5배 이상 되거든요. 요게 한500 정도 초당 500메가라고 생각되면 얘는 2800에서 한3200 사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, 여기 이제 부팅된 화면입니다. 부팅된 화면 보면은 여기 C 드라이브 보이시죠? C 드라이브. C 드라이브 마우스 어디 갔어? 아이고, C 드라이브 보면은 240기가 확인되시죠? 이 메인 부팅되고 네 그리고 윈도우를 깐대네 설치하는 그 메인 드라이브를 SATA 예이 속도가 더그 500기가 대비 요거 E 드라이브 있죠? 요거 대비 낮은 이걸를 메인으로 잡고 윈도우를 설치했단 말이죠. 이게 신도림 소재의 어떤 컴퓨터 매장에서 이제 구매를 하셨다는데 세상에 이 SATA 타입 SSD에다가 윈도우를 깔고 이 서브 하드를 500기가를 이 M.2를 서브로 쓰는 이 비효율적인 조합 너무 다 네. 이거 정말 안 된다.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. 근데 이제 뭐 컴퓨터 관련 지식이 없거나 뭐 조립 경험이 없거나 컴퓨터에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조합돼도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 절대 이러면 안 되죠. 여기 E 드라이브에다가 예 M.2 500기가에다가 그 윈도우를 설치를 해야 뭐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예좀더 이렇게 뭐 체감 속도가 이 퍼포먼스적으로 쫙쫙 틀리죠. 클릭한 대로 이제 실행이 될 텐데. 뭐 게임을 로딩한다라거나 부팅 속도, 뭐 웹서핑 기타 등등 멀티태스킹 할 때도 확실히 틀리죠. 여기 D 드라이브는 이제 서브 드라이브로 또 일반 하드, 네, 1테라를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. 근데 여기 이제 SATA에다가 윈도우를 깔아놓고 뭐 서브 SSD 500기가, 네, 또 하드 1테라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네, 그래서 요거 그냥 여기에다가 SSD에다가 이제 다시 M.2에다가 그 포맷을 초기화를 해가지고 C를 설치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SSD 240기가를 이제 그 보조하드로 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본 영상과 별도 얘기인데 여기다가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려면은 이 SATA 케이블을 뽑아놓고 여기 SSD에다 꼽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왜냐면은 여기 기본에 그 윈도우 연동이 돼 있으면 그 윈도우 설치가 돼 있으면은 여기 M.2 SSD 그 윈도우 설치를 할때어또 이렇게 서로 엮여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이거 삭제하기도 애매하고 또 SSD를 제거했을 때어 M.2 그 윈도우가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그래서 네, 기존에 뭐 SS를 쓰고 계시거나 뭐 하드에 쓰고 윈도우를 쓰고 계셨을 때새 어떤 그 SSD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할 때는 기존에 연결 그 케이블을 뭐 사타선이나 아니면 전원선을 빼고 설치하시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. 예, 논리적으로. 네, 오늘은 여기까지. 네,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립니다. 이런 구성이 있었는데 결론은 요지는 M.2에 예, 가장 빠른 SSD에다가 네, 스토리지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해야 된다. 입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